지난 2월 15일 일본 정부는 결국 국제사회의 약속을 위반하고 강제 동원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메이지 산업유산 정보센터를 일반에 공개했다. 강제 동원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 이행 약속의 정점이었던 정보센터에서의 조차 내용을 누락하며 국제적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버렸다. 나아가 스스로 약속을 잘 이행하고 있다며 자화자찬하는 파렴치한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 독일과 비교해 볼 때 일본의 행실은 반성 없는 망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일본의 강제 동원은 범국가적 차원의 문제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이루어진 군법 재판에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며 증명된 바 있다. 일본 정부의 반인륜적 행위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2015년 국제사회 앞에서 했던 약속대로 메이지 산업유산 정보센터를 통해 강제동원의 희생자를 지킬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과거에 두 차례 발간한 이행보고서 상의 강제동원 사실 누락 또는 왜곡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즉시 수정보고서를 발간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한일 양자교섭 등의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일본 정부가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노력하며 하여 왜곡된 역사적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며 세계유산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경우 우리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등재 삭제를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진실된 역사라는 도도한 강물은 은폐라는 도랑으로 막을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스스로의 역사 앞에 떳떳할 수 있도록 2015년의 국제적 약속을 올바로 이행해야만 할 것이다.